자, 드디어 욥기 42장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끝나는데, 자, 이제 뭐 결론은 그거예요.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딸 셋 놓고 아들 일곱 낳았다. 이제 안전하게 사신 거네요. 주신 건가요?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자, 볼까요?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뭐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예.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항상 이런 자세겠죠? 네. 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욥의 실질적인 기도예요. 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종교적인 기도는 사실은 뭐지 뭐 우상 달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욕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자, 이제 오히려 욥을 회개했는데 내가 실수했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욥이 옳게 말했다. 욥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봐서 아니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욥은 옳고 옳게 말하고.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의 내용이야. 내용까지 합해서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냐. 이제 우리 이렇게 보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엘리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엘리후는 말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엘리후를 옳다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욥이 그 친구들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두 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배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요 여기 이제 아들 일곱, 딸 셋. 양 7천, 낙타 3천, 소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 이제 11절요. 네. 그러자 그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내신 모든 고난을 이루하고 달래며 각각 은 한 조각과 금 가락지를 욥에게 주었습니다. 자, 누가 그 사람들이 욥에게 이걸 줬다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천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그리하여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천쌍, 암나귀 천쌍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는 또 일곱 아들과 세 딸도 얻었습니다. 아, 예, 여기 이제 요거는 아까 봤죠? 예. 요거는 이제 잠깐만 요거는 벤데. 예. 요거는 벤데 자식들은 똑같습니다. 예. 네. 예. 그는 또 13절인가요? 예. 그는 또 일곱 아들과 세 딸도 얻었습니다. 그는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을 게레나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자 여미마라는 뜻은요, 뭐 그날 이런 의미고요. 예, 크시야라는 이름은 이거 뭐였어요? 이거 케시야 이래 되는데 뭐 계피나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게렌 합북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 예.
뭐의 뭐 뿌리다, 어토노미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이참이 이름에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자, 15절. 온 땅의 소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이 지금 주었습니다.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아들 일곱이 아니고 딸 셋, 딸이세요? 딸 셋에게만 줬어요. 지금 네. 왜 여기에 포커스를 이렇게 줬을까? 아들에게도 준 아, 것처럼이니까 그렇죠. 아들도 준 거죠. 그 아들이 줬는데 이제 준 이야기는 지금 딸들만 하고 있잖아요. 딸들만 세명 이름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 이름만 아니에요? 나 이게 딸들의 중심이 돼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저 시대부터도 딸들한테도 유산을 주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딸들은 유산을 못 그래서 저기 받았을까요? 네. 어디에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누가 누구야? 슬로보아스.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이 와서 유산 딸들, 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자, 여기 마지막 다 읽고요. 네.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욥이 뭐라고 되느냐면은 여기 이제 죽었다. 야, 여기 예, 지금 맨그 여기 원어에 보면요, 여기 아까 뭐랬어요? 아까 예, 여미마라는 이름이 day by day라 했잖아요. 네. 저 이름이 여기 있어. 요 아까 여기 요그 날이 날수가 차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글쎄 이제 이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달반 이상 근두 달을 이제 욥기를 이제 향해 봤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40년도 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70, 70년, 70. 70년 이런 식인데, 그래서 욥기는 완벽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책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역사라든지 일반적인 뭐 법률책 같은 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욥기는 이제 그런 책이다라는 걸 알고 다음에 또 욥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땅의 삶보다는 이제 천국의 삶이 이제 더 윤택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책 같습니다.